Hello, 10th Story children. It's teacher Sharon. 안녕하세요, 10th Story 친구 여러분. 샤론 선생님이에요. How are you today? 오늘 잘 지내셨어요? 오늘 혹시 뭘 먹었나요? What did you eat today? Because we're going to read a story about taste. 오늘은 맛에 대한 책을 우리가 읽어볼 거거든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Let's read the title together. Different Tastes. Different는 각기 다른 이란 뜻이고 Taste는 맛이란 뜻이에요. 다양하고 다른 맛들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우리 친구는 케이크를 맛보고 있네요. 맛있겠죠? Wow, look at this. This friend is getting her tongue checked.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은 이렇게 아 하고서는 우리 혀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곤 하기도 하죠. 이 친구도 그걸 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Say 아 아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Oh, there's your pink tongue. 아, there's your 거기 있네요. 무엇이? Your 당신의 pink tongue. 분홍색의 여러분의 혀가 있네요. Do you see those little bumps? Do you see 보이세요? Those little bumps. 그것들, little bumps, 작은 볼록볼록한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거울을 보고 on your tongue, 혀 위에 있죠? Those are tastes, buds. 그 동글동글한 것들이 여러분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They are 무엇이냐면요. Taste buds, tastes buds라는 것이에요. 한국말로는 미래, 조금 말이 어렵죠? 미래래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말을 하면은 맛봉우리, 맛을 알 수 있는 봉우리, 맛봉우리래요. 이것이 혀 위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것을 혀 위에 올려줬을 때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taste buds, 미뢰라는 것이래요. 여러분들도 taste buds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가 정말 커다란 맹고를 먹고 있네요. 아 하고 Your taste buds are the reason why you can actually taste your food. Your taste buds, 당신의 미래가 are the reason, 그 궁극적인 이유예요. Why you can actually taste, 진짜로 맛을 볼 수 있는 이유예요. Your food, 당신의 음식을. 우리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맛봉우리 때문이랍니다. But of course, there are different tastes. 하지만 당연히 there are different tastes. 다양한 맛들이 있답니다. 한 가지 맛만 있는 것이 아니죠? Not all foods you eat have the same taste, right? Not all foods. 모든 음식들은 You eat.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은 have the same taste. 같은 맛을 내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바나나는 빵하고 다른 맛이고 빵은 고기랑 다른 맛이고 그리고 설탕이랑도 캔디 그리고 초콜릿도 다른 맛이고 이런 유제품, dairy도 굉장히 다 다른, 각기 다른 맛이죠. 이런 맛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Oh, that's a bitter face. 이 친구가 무엇을, 어떤 맛을 먹었길래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It's a bitter face. Bitter는 쓰다. 쓰다란 뜻이죠. 아주 쓴 표정을 지고 있어요. I'm sure you ate something bitter. I'm sure, 나는 확실하게 생각해. You ate something, 너는 먹었어. Bitter, 쓴 거를 네가 아마도 먹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A bitter gourd tastes bitter as its name suggests. Okay, a bitter gourd. Bitter gourd는 이 야채를 말해요. Taste bitter, 정말 쓴맛을 낸대요. As the name suggests, 그 이름처럼, 이름만큼이나 굉장히 맛이 쓰답니다. 이번에는 초콜릿. 여러분들은 초콜릿이 달콤하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쓴 카카오 열매로 만들었답니다. Dark chocolate, 굉장히 진한 초콜릿은 taste bitter, 아주 맛이 쓰답니다. Too. These are chocolates. These are chocolates.
이것들은 초콜릿들이요. That have little to no milk. 이것은 dark chocolate은요. They have little, 아주 조금의 아니면 거의 없어요. 아예 milk or sugar, 우유나 설탕이 아주 조금 들어있거나 아예 안 들어있는 그런 굉장히 진한 카카오이기 때문에 맛이 굉장히 쓰대요. 여긴 뭐가 있죠? 네, 동글동글 굉장히 포도같이 생겼는데 이것은 포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열매예요. 바로 올리브라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예요. 우리 엄마들이 요리를 하실 때 키친에서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 올리브유는 이 열매에서 짠 거랍니다. Black olives also have a bitter taste. Black, 까만 올리브들은 also, 역시 have a bitter taste, 쓴 맛을 낸답니다. You will find chopped olives on pizza. You will find chopped. You will find, 찾을 수 있어요, chopped. 이렇게 썰어진 olives, 이 올리브들을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냐면요. On pizza. Super Supreme, 슈퍼 스프림 피자에 보면은 까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black olive를 싹싹싹싹 이렇게 chop한 거랍니다. 자, 이번에는 What's this? What is this?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인데 색깔은 조금 심상치가 않네요. 뭘까요? Yes, it's a banana. 바나나가 이제 나뭇가지에 열려있을 때는 이렇게 크답니다. 가게에서 팔 때는 다시 노랗게 익고 그리고 우리가 자르지만 정말 when they're unripe, 아직 익지 않았을 때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If you eat unripe fruits, if you eat, 뭐뭐를 한다면, 먹은다면 unripe, unripe는 익지 않은 이란 뜻이죠. fruits, 과일을 먹게 된다면 They will taste bitter too. They will taste 맛이 그럴 거예요. Bitter 쓸 거예요. An example 예를 들자면 would be a banana. 바나나가 얘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상태로 먹으면 굉장히 쓰거든요. 나중에 노랗게 익었을 때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부드러운 바나나가 된답니다. 자, 우리 친구가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 아픈가 봐요. 그리고 아빠가 무엇을 먹이고 있죠? 제 생각에는 약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And the medicines you drink. 그렇죠. The medicine, 약, you drink. 마시는 그런 medicine, 약들도 to make you feel better. You feel better는 다시 좋아질 수 있도록,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and healthy, 다시 건강해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have a bitter taste, 굉장히 쓴 맛을 낸답니다. 맞죠? 약은 굉장히 쓰죠.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은 쓰지만 몸에는 좋아요. Now, 자, 이제 that's a sour face. 이번에는 친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아,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죠. 이거는 쓰다랑은 조금 다른 맛인 시다라는 맛이죠. 레몬을 먹으면 굉장히 시큼하죠. 그런 표정을 짓고 있네요. I'm seeing. 내가 보고 있다. 너의 시큼한 표정을. You ate something sour. You ate. 너는 먹었다. Something sour. 어떤 신 것을 먹었구나. 알 수 있어요. 표정을 보면. Lemons taste sour. 레몬은 굉장히 신 맛을 낸답니다. That's why, 그렇기 때문에 when mom makes lemonade, 엄마가 레모네이드를 만드실 때 she puts sugar in it. She puts는 집어넣다, sugar in it, 설탕을 넣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설탕을 넣는 게 아니라 달콤한 사이다를 넣기도 하죠. 자, most fruits taste sour. Most fruits, 대부분의 과일들은 taste sour, 신맛을 낸대요. 그렇죠? Especially, 특별히 citrus fruits like pomelo, lime, mandarin, and oranges. 자, 이런 오렌지류들의 귤, 레몬, 그리고 자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맛을 낸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과일인가요? 아니죠. 젤리지요. It's a sour jelly. 신맛이 나는 jelly that will make your mouth water. That will make 만들어요. Your mouth water. 입에서 침이 고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달콤한 젤리를 좋아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sour jelly, 신맛이 나는 젤리들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어른들도 물론 좋아하고요. You can find it easily in candy shops or supermarkets. You can find, 찾을 수 있어요. In easily, 굉장히 쉽게 in candy shops, 사탕 가게 아니면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맛일까요?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수프인 것 같아요. 수프에는 뭐가 들어있죠? There's some shrimp and some seafood like clams. And let's see. Oh, wow. It looks very spicy. And 어떤 맛이 날지 조금 감이 안 잡히는데요. Look at this. 자, 이걸 보세요. This is a Thai traditional food. 이것은 타이의 traditional, 전통적인 음식이랍니다. 이름은 Tom Yum Kung, 똠양꿍이래요. It's hot and sour soup. It's hot, 굉장히 뜨겁고 sour, 신 수프이랍니다. 이름도 재밌죠? 똠양꿍.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맛이 신기해요. 왜냐면은요, 시고 그리고서는 맵기도 하거든요. 맛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You may know sour cream. You may know sour cream이 뭔지 알 수도 있어요. You can prepare food like a baked potato. You can prepare, 만들 수 있어요. Food like baked potato. 이렇게 오븐에 구운 감자를 만들 수 있어요. And smoked salmon. 이렇게 연어구이도 만들 수 있고 with sour cream. 여기에 가장 적합한 소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소스 크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sour cream이에요. 신맛이 나는 크림이죠. 조금 texture, 질감은 요구르트나 치즈같이 보다는 이렇게 부드럽지만 맛은 굉장히 쓰답니다. 자, and here's your favorite taste. Your favorite taste. 여기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어요. 어떤 맛일까요? The sweet taste. 가장 달콤한 그런 맛이죠? 와우, 달콤한 맛은 어디서 날까요? 그렇죠? Sugar. 설탕에서 나오죠? Sugar is sweet. 설탕은 굉장히 달콤하답니다. So, anything that has sugar. 그렇기 때문에 anything, 무엇이든지 that has sugar, 설탕이 들어간 것은 will taste sweet, 아주 달콤한 맛을 낼 것이에요. 와, 그 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네요. The ice cream that you got as a treat is sweet. Sweet. 여러분들이 treat, treat는 간식도 말하고 아주 스페셜하게, 아주 특별하게 받는 것들이죠. is sweet, 굉장히 sweet, 달콤하답니다. That yummy gingerbread tastes sweet too. That yummy gingerbread, 생강빵이죠. 아주 맛있는 yummy gingerbread taste, 맛이 나요. 어떤 맛이 날까요? sweet, 아주 달콤한 맛을 낸답니다. 왜냐면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They're not potatoes, but sweet potatoes. 이것은 감자같이 생겼지만 감자가 아니에요. Sweet potato, 고구마를 말하죠. 감자같이 생겼지만 달콤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sweet potato라고 부른답니다. Usually steam them for a few minutes and eat. Usually 대부분 steam. 삶는다. 그리고 steam은 이제 물을 이렇게 boil하고 거기에 나오는 김으로 익힌다는 뜻이죠. Then for a few minutes. 몇 분 동안 그것을 이렇게 익힌 다음에 and eat. 그리고 먹으면 돼요. They're really sweet and soft. 그것들은 really 굉장히 sweet. 달콤하고 soft. 굉장히 부드럽답니다. How about jam? 그럼 jam은 어떤가요? 우리 빵에 바르는 jam 자주 먹죠? Spread sweet strawberry jam. Spread, 바르다 라는 뜻이죠. 퍼뜨리다. Sweet strawberry jam. 달콤한 딸기 잼을 발라보세요. On one side, 한쪽에 발라보세요. Of the bread. And have it for breakfast. And have it, 먹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한번 먹어보는 것은 어때요? 자, 우리 친구가 어디 앞에서 이렇게 군침 흘리면서 전시된 것을 보고 있을까요? Yes, it's a candy shop. Lollipops, candy canes, so many good things to eat. What is the excited girl looking at? 이렇게 정말 신이 난 우리 여자 꼬마아이가 looking at 무엇을 보고 있나요?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weet candies. 거기 있어요. Different kinds, 여러 종류의 sweet candies, 달콤한 사탕들이 있어요. The last type of taste is salty.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할 그 맛은 salty, 짠맛이에요. Anything that has salt is salty. Anything, 무엇이든지 has salt, 소금이 들어간 것은 salty, 굉장히 맛이 짜답니다. 여기에 불가사리 안에 이렇게 소금이 있어요. 왜냐면은 바다에서 소금이 나기 때문이죠. 소금이 들어간 맛있는 potato chips가 있네요. 그리고 포테이토 칩스랑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약간 느끼하니까 이렇게 콜라를 한 잔 옆에서 먹어주면 정말 금상첨화죠. 읽어볼까요? Chips are salty. 칩은 salty, 짜요. Chips are sprinkled with salt. Chips are sprinkled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Sprinkled는 이렇게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Chips are sprinkled. 칩들은 이렇게 소금이 뿌려져 있어요. Many people eat this when they go to a movie. 많은 사람들은 eat this, 이것을 먹어요. When they go to movie. 영화관에 갔을 때 이거를 많이 먹죠. This is salted popcorn. 이것은 salted, 소금이 뿌려진 무엇일까요? Popcorn. 우리나라로서는 좀 뻥튀기 같은 거죠? 자, 이번에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고기들이에요. 선생님은 너무 고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eggs, sunny side up, 달걀들도 있고 옆에는 기다라고 굵직하고 맛있는 기름진 bacon. Bacon also tastes salty. Bacon 역시도 taste, 맛이 나요. 어떤 맛이? Salty, 아주 짠맛이 나죠. What about having toast with eggs and a bacon? What about having? 이것을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Toast, toast, 구운 빵 with eggs, 달걀이랑 bacon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이렇게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죠? Yes, it's cheese. 생쥐들이 좋아하는 구멍난 치즈가 있네요. 선생님도 되게 좋아해요. 너무 맛있으니까요. There is melted cheese. Melted는 녹다란 뜻이죠. On pizza, 피자 위엔 녹은 치즈가 있어요. And a slice of cheese inside a hamburger. Slice, slice는 치즈를 이렇게 베어냈을 때 나타나는 한 조각을 slice of cheese라고 표현해요. Inside, 뭐뭐 속에 hamburger, hamburger 속에 있어요. This cheese tastes salty too. 이 치즈는 taste, 맛이 나요. Salty, 짠맛이 난답니다. 그렇죠? 치즈도 짭짜름하고 고소한 맛이 나죠? 자, 우리 친구가 바닷가에서 시원한 수박을 먹고 있네요. 맛있겠네요. Now that you know the different tastes, now 이제 여러분들은 know, 알아요. Different tastes, 다양한 맛을 알기 때문에 name them when you eat your snacks. 여러분들이 간식을 먹을 때 name them, 말해보세요. 이것은 무슨 맛이다, 저것은 무슨 맛이다. 오케이, 알았죠? 오늘 우리가 네 가지 맛에 대해서 알았죠? 첫 번째 거는 yes, bitter, 쓴 맛. 두 번째 거는 sour, 그렇죠? 신 맛. 세 번째는 sweet, 그렇죠? 달콤한 맛. 마지막으로는 that's right, salty, 짠 맛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저녁 식사나 점심 식사를 할 때는 this is sweet, this is salty, this is bitter, this is sour. 이렇게 그 다양한 테스트를 네임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맛에 대해서 정말 잘 공부하셨고요. 우리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 오케이? 오케이, bye!